빠삐용입니다. 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고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소나기, 높은 습도, 우기, 그죠? 지금 이제 우기와 높은 습도에 관련해서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워둔 상태에서 커브만 씌워두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두면은 오토바이 썩어요. 상합니다. 커버 씌워두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특히 한국 같은 이런 습한 기후에 있는 곳에서는 차라리 비를 맞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실내에 오토바이를 주차를 해둔 경우에 커버를 씌워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환기가 잘 되고 공기가 순환이 잘 되는 곳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원룸, 빌라 주차장 아니면 오래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가 아니죠. 필로티 구조가 뭐냐면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거주구역이 건물이 시작되는 형식의 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형식이 아닌 경우 우리가 보통 오토바이를 보관할 때 커버를 씌워두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커버를 씌워두면 당장의 이점은 있어요. 오토바이가 비를 안 맞습니다. 아, 네, 그건 매우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배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옷이라는 게 외부에 들어오는 빗방울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내 몸에서 발생되는 땀이나 습기 같은 것들을 배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비가 당장에 이래요. 여름에 비가 와서 비옷을 입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죠.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내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니까 여름에 긴팔 입어보세요. 환장합니다. 안에 습기 꽉 차죠. 결국은 비에 젖어서 옷이, 속옷이나 안에 입고 있는 옷이 젖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발생한 땀, 습기, 수분 때문에 옷이 다 젖어버려가지고 꿉꿉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 커버도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도 괜찮지만 물론 오토바이는 땀이 나거나 자체적으로 수분을 발생시키진 않아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 습기 이것들은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해결하지 않고 커버를 씌워두고 우기 동안, 장마 기간 동안 바이크를 보관했다가 커버를 열어보세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오토바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부 굉장히 비싼 기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속 중에서도 쇠, 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통도 철로 되어 있고 엔진이나 오토바이를 구성하고 있는 볼트류들도 고가의 바이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티타늄, 알루미늄 이런 합금으로 된 볼트가 아니고 보통은 일반적인 철로 되어 있는 볼트입니다. 뭐 간혹 스테인레스로 되어진 볼트가 장착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거의 99%는 철로 된 볼트로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의 모든 대부분의 부속들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은 녹이 한번 발생하면은 암과 같습니다. 내비두면은 점점점 깊고 넓게 퍼져나가요. 계속 방치를 하다 보면은 부식이 일어납니다. 오토바이들, 저가형 오토바이나 오래된 오토바이, 저도 이번에 시티를 리스토어를 하면서 발견했죠. 스윙암하고 차대 각각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 사갔어요. 손으로 누르니까 그 손으로 망치로 두드려 피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찌그러지면 찌그러졌지 구멍 하나 나지 않던 그런 튼튼한 철이 제 엄지손가락 한번으로 쿡 눌렀는데 구멍이 뻥 납니다. 사갔어요. 썩었어요. 철은 부식이 한번 발생되면은 바로 방청 처리를 안 해주면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차체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메인프레임 이런 경우에는 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보통은 수리도 안 하죠. 폐차해야 됩니다. 물론 당장 바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비 맞추지 않으려고 씌워두었던 커버,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아니면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1층 환기가 안 되는 곳 이런 곳에 커버를 씌워두고 장기간 방치를 해둔다고 하면 난 내 날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커버를 열었을 때 엄청 놀라게 됩니다. 안에 뭐 거미나 뭐 여러가지 곤충류들의 사체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오토바이가 썩어 있어요. 뭐 당장에 봤을 때 모르는데 안쪽으로 썩어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프론트 포크의 인너 튜브입니다. 인너 튜브 철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광이 나죠. 맨질맨질 하면서 이 인너 튜브의 실린더 부분이 굉장히 손으로 만졌을 때도 거친 감이 없고 그러니까 스월이라고 하죠. 메탈 그 헤어 스월. 금속 광 냈을 때 자동차처럼 이렇게 뭐랄까 아주 미세한 기스류들이 보이지만 굉장히 거울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쎄요, 철. 나름의 더스트 실과 오일 실, 요런 실들이 있어서 오일이 밖으로 묻어 나오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에 오일이 터져 나오죠. 그 실들이 터져서 오일이 밖으로 나오는데, 보통 서스펜션은 이렇게 스트로크 운동을 하면서 그 일부분의 그 인너 튜브가 아우터 튜브 안쪽에 들어가면서 그 쇼바 바깥쪽 부분과 안쪽에 쇼바 오일이 고여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게 자체적으로 윤활되고 닦아줬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당장엔 녹이 안 쓰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내비두면은 그 인너 튜브에도 녹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당장에 얕게 묻어 있는 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운 사포나 아니면 손톱으로 밀어가지고 녹을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깊이 파고들면은 곰보가 생깁니다. 튜브, 손톱으로 긁었을 때 어떤 정도냐면은 실린더, 이제 자동 오토바이 엔진의 실린더 내부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연마 상태를,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는 그 인너 튜브가 곰보가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리데너가 터집니다. 그 리데너가, 그 곰보 부분이 리데너를 긁어가지고 리데너가 찢어져요. 그러면 리데너가 역할하는 게 뭡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던 오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그 오일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쇽 터졌다 하죠. 아, 쇼바 터졌다 하면서 방치하면은 프론트 쇼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안전상의 이유도 그렇지만 한번 녹이 쓸어서 곰보가 생기는 인너 튜브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교체밖에 없어요. 근데 인너 튜브가 또 싸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립식 프론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모터사이클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쇽 자체도 싸요. 예를 들면 R3 프론트 쇽 한쪽 가격이 대략 한 17만원, 18만원 합니다. 도립형 서스펜션, 반짝반짝거리는 인너 튜브가 아래쪽에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서스펜션, R차들, 레플리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서스펜션들은 쇽 한쪽이 150만원, 160만원 합니다. 엄청 비싸요. 인너 튜브 가격만 3, 40만원 합니다. 근데 공임비까지 해가지고 교체하면 어마무시하죠. 이 오토바이를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토바이 당장에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 씌워둔 커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오토바이의 그 프론트 포크나 아니면 오토바이 각 부분에 부식을 더 초래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커버 안쪽에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습기들을 머금고 있어서 밖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쪽에 사우나처럼, 뭐 물론 온도는 높진 않지만 사우나처럼 높은 습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비를 맞춰라. 아니면은 번거롭지만 비가 올 때는 씌워두고 비가 그치면 컵을 씌워서 오토바이도 서늘하고 건조한 그런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지, 기온이 높고 습기가 높은 곳에 보관을 하면은 망가집니다. 상해요. 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비려야 되잖아요. 그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바이크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도 보여지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로.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방이라기보다는 조심을 합니다. 프론트 포크에 저는 이제 뭐 오일실이나 이런 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실리콘 계열의 오일이라든가 포크 오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제 R1000하고 TL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인너 튜브에 녹 쓸지 말라고 오일을 발라뒀어요. 제가 지금 바이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습도가 높고 습기가 높은 곳이라서 멀쩡한 바이크들도 녹이 쓸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프론트 포크가 녹이 올라오는 걸 보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엔진 여분의 부속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부식이 취약하거나 부식이 되면 안 되는 부속들은 커다란 김장 봉투에 싸서 외부와 차단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장기간 방치하고 보관을 할 거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포크에 오일이라도 좀 발라두시고 부식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신경 써주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우기가 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른 주제 또 찾아뵐 게 있으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찍을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좀 가면 갈수록 찍어 올릴 영상 개수가 줄어드네요. 아, 참 어렵습니다. 뭐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하!